사람보다 맨발로 다녔을 때 훨씬 더 추위에 강하다. 그러면 산책할 때 또 하나 걱정해야 되는 게 있죠. 눈! 눈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 강아지들, 우리 아이들 반시렵지 않을까요? 라는 고민일 텐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도쿄대학교에서 히로요시 니노미야님, 카오루 야마자키, 토모 이노마타 교수님이 연구한 결과예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아지들의 발은 사람의 발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우선 강아지들의 발바닥 패드는 되게 두꺼운 지방층으로 돼 있어요. 우리도 지방이 많으면 추위를 덜 타죠. 그리고 발바닥 패드 이 까맣거나 이런 부분은 각질층으로, 단단한 각질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아지의 발에는 동맥과 정맥이 딱 붙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 과학 시간에 다 배웠죠. 동맥은 따뜻한 피, 정맥은 차가운 피. 딱 붙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동맥의 따뜻한 피의 열이 정맥으로 잘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이 발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맨발로 다녔을 때 훨씬 더 추위에 강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강하다는 거지? 정말로 차가울 땐 차가워합니다. 저희 세상에도 그렇고 다른 버블이 같은 경우도 눈에서 좀 오래 놀다 보면 발 계속 이렇게 들어요. 너무 차가우니까. 그래서 이 발바닥이 추위에 강하긴 하지만 추위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두 개예요. 첫 번째, 발바닥 털. 발바닥 털을 겨울에는 너무 깊숙이 다 파지 마세요. 이 미용 같은 거 하다 보면 발바닥 털 이렇게 다 깊숙이 파는 경우 많잖아요. 여름에 애들 막 발바닥에 땀 나니까 냄새 나고 거기에 곰팡이 세균 살고 그러면서 염증 생기고 해서 발바닥 털을 다 파는 경우가 있는데 겨울에는 다 파지는 마세요. 근데 어느 정도는 정리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또 이거 반대로 너무 주렁주렁 막 털이 많이 있으면 겨울에 눈 막 뛰어놀다 보면 거기 어떻게 되냐면 안에 눈이 다 들어가서 털에 엉켜서 고드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주되 발 이 사이사이 안까지 너무 다 파주면 발바닥을 더 시려워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발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 신발을 강아지들이 엄청 싫어하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자기 몸에 뭔가 쓰여지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이고 발이라는 데가 아주 예민한, 강아지들에겐 아주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싫어하는데, 또 하나 여기서 약간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강아지들이 이 신발을 되게 어색해하고 싫어하는데 뭐 그냥 싫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해부학적 구조를 전혀 신경 쓰지 못한, 강아지들 신발 사람 신발처럼 생겼죠. 하지만 강아지들은 사람처럼 걷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깐 비교 해부학 시간으로 들어가 볼게요. 혜상이의 이 발은 저의 이 오른팔과 같겠죠. 그러면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지금 보면 혜상이가 지금 땅에 딛고 있는 이게 우리로 보면 어딜까요? 지금 딱 땅에 닿는 부분, 제 손으로 보면 어딜까요? 여기예요,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가 세상이의 땅에 닿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 손으로 보면 어딜까요? 손바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걷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사람들 기어서 가라고 하면 이렇게 걷겠죠? 이렇게 걷죠? 근데 얘네 이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뒷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발가락이에요, 우리의 발가락. 이 패드 부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손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패드가, 강아지들은 여기까지가 우리의 발가락이고요. 이 부분이 사람의 발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걸을 때도 우리 이렇게 조심조심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걷고 다니는 거죠. 근데 신발은 어떻게 생겼냐고요? 사람의 신발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불편해하고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되게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강아지들이 신발을 싫어하는데도 좀 신발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눈이 왔을 때죠. 발이 차가워서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눈이 오면 우리나라는 뭘 뿌리죠? 염화칼슘, CaCl2. 이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는데 염화칼슘이 눈을 녹이는 원리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염화칼슘은 강력한 제습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눈이 와서 계속 얼어있는 게 아니라 햇빛을 받고 조금 녹으면 물이 생기죠? 그러면 염화칼슘과 반응을 해요. 염화칼슘이 이 물을 빨아들이고요. 그러면서 열이 나요. 열이 나게 돼서 옆에 있는 눈들을 녹이게 되는 게 이 염화칼슘의 원리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아지 아이들의 발에는 땀이 납니다. 겨울에도 열심히 뛰다 보면 땀이 날 거예요. 그리고 밑에 물도 있어요. 근데 염화칼슘을 같이 밟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뜨겁겠죠. 그리고 이 화학 제품 자체가 이렇게 동물의 피부에 묻었을 때 자극을 주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안 좋고요. 염증이 일어나면 우리가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강아지들은 가려우면 어떻게 돼요? 핥아요. 핥아서 먹게 되면 이 염화칼슘은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계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길 수 있으면
눈이 왔을 때는 신발을 신키는 게 좋고요. 근데 저는 사실 세상에 신발을 안 신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선은 잘 봅니다. 염막할 수 없는 쪽으로 잘 피해 다니려고 노력해요. 이 뿌려진 데 이렇게 잘 보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에 와서 발 관리를 잘 해줘요. 물로 충분히 씻겨주고 충분히 말려주고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이렇게 신발을 싫어하니까 신발은 잘 참고 적응하는 아이들한테는 눈이 왔거나 염화칼슘을 뿌린 날에는 쓰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신발을 너무 적응을 못한다, 몇 번 연습을 시켜봤는데도 싫어한다 그러면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잘 헹궈주고 염화칼슘 없는지 잘 봐주고 풋밤 같은 걸로 발 관리를 더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요즘 이걸 한번 써보고 싶은데 풋밤. 최근에 이제 너무 건조해서 입술에 립밤 많이 주기적으로 안 바르면 다 건조해지고 트거든요? 세상 일로 와봐봐. 세상이가 최근에 저희 다른 아이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고 막 이런 데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세상이가 요즘 이런 게 생겨요. 이런 데는 촉촉하고 괜찮은데 이게 이제 딱딱하고 조금 불편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우리 티는 하나만 있어도 되게 불편한데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또 이걸 만졌을 때 막 아파하진 않는데 그래도 사람이랑 똑같이 이런 것도 좀 이제 원래 패드처럼 좀 촉촉하고 부드러웠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풋밤을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풋밤 같은 경우는 발랐을 때 애들이 핥을 수 있으니까 저도 이제 성분이나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한번 써볼 생각이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꽤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특히 겨울에 많이 건조하고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잘 닦여주고 건조시켜주고 그 다음에 풋밤 같은 거 발라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만져봐서 좀 건조할 때 사실 애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발랐으면 좋겠다. 우리 입술 건조해지면 립밤 바르듯이 자기네들이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잘 확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책할 때 발 관리도 우리가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겨울에 산책할 때 제가 요즘 더 추천드리는 거 리플렉터라고 하죠. 줄이나 하네스 같은 곳에 반사되는 것들을 달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산책 코스 자체를 그렇게 자동차랑 많이 겹쳐지는 곳으로 가지 않고 그리고 차를 무서워해요 세상이가. 그래서 안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겨울이 되면 더 어두워지잖아요. 그리고 요즘 자동차들이 틴팅을 되게 짙게 해요. 좀 짙게 하다 보면 바깥에 잘 안 보이고 밑에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반사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산책할 때 하고 다니면 훨씬 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더 잘 보일 수 있겠죠? 이 겨울에도 더 어둡기 때문에 반사하는 제품들을 우리 강아지들이나 산책줄에다가 달아주면 훨씬 더 겨울에도 안전하게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겨울에도 산책을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한다. 산책하는 온도는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에 따라서 우리 앞에서 말한 표에 따라서 보호자분들이 조금 유연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 발바닥은 추위를 우리보다 훨씬 더 덜 느끼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정말 춥게 뭐 눈이 오거나 이럴 때는 추울 수 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걱정해야 되는 건 사실 염화칼슘이다. 그리고 발바닥 관리를 겨울일수록 더 잘해줘야 되는데 씻어주고 충분히 헹궈주고 잘 말려주고 혹시라도 발이 건조한 것 같은 경우에는 풋밤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에 산책할 땐 더 어둡기 때문에 다른 차나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우리 강아지를 더 잘 볼 수 있게 이런 반사판 리플렉터 같은 걸 달아주면 조금 더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다 입니다. 네, 오늘은 겨울나기 중에 산책 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 그리고 다른 정보들 다 잘 취합해서 우리 강아지들의 잔인한 계절인 겨울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